자, 여러분, 611페이지 2번 마감 자재 목록표 이 파트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몇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요. 먼저 1번 하나 같이 봅니다. 사업 주체가 시장에서 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의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 이걸 약자로 마감 자재 목록표라 합니다. 이 목록표하고 견본주택 각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그 시장에서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데 그네들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제출이 들어가면은 바로 가로 3번을 건너뛰어서 시장에서 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받아서 이삿짐 들고 와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입주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마감 자재 목록표 영상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꼭 받으시고, 가로 3번 통과하고 4번 중요표. 4번 보면 이 사업 주체가 마감 자재의 생산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획 승인 또는 마감 자재 목록표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거기다 체크해요. 마감 자재 목록표의 마감 자재와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다로 싹 써놓으세요. 설치해야 한다. 마감자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 거기다 네모치고 별표 2개. 같은 질 이상은 그 당초의 마감 자재와 질이 같거나 더 좋은 걸 사용해야 되죠. 근데 시험에서 이하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하면 같거나 더 질이 안 좋은 거 써도 된다 이건데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상. 이게 이상이란 말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 주체가 이와 같이 마감 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받으시고, 5번 사업 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그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변에 뭐 도로 같은 거 이런 것이죠. 또 공원 같은 거 이런 것인데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그런 표시 또는 광고, 가로떼서 광고를 한 경우 주택에 관한 표시 광고의 사본을 복사본을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아파트 광고할 때 우리 아파트 주변에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할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바로 이런 기반시설 설치 계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그런 아파트 주택 공급 광고를 할 때는요, 그 광고한 내용 이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사본을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장에서 구청장이 그 광고 내용을 제출받았다. 그러면 제출받은 주택에 대한 표시 광고 사본을 그 주택의 사용 검사가 있은 날부터 이것도 몇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가?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보관해가지고 입주자가 그것 좀 봅시다라고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가지고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견본주택이란 것은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전실한 견본주택, 이런 견본주택 건축이 나옵니다. 1번은 읽어두십시오. 1번 보시면 사업주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런 것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즉 분양을 하게 되는 아파트 내용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한다. 모델하우스 내부는 아주 좋게 놓고 실제 건설에서 공부하는 아파트는 엉망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용어로 꼭 시공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서를 받은 서류 중 평면도, 시방서를 갖춰두어야 하며 견본주택 배치구조, 유지관리 등은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은 가볍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04번 저당권 설정 등을 제안하였죠. 이 파트가 과거에 몇번 나온 바 있는데 자 그래도 좀 보고 넘어가죠. 가로 1번 보면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거기다 줄 거예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것까지 딱 미칠 거세요. 입주자 자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 쳐가지고 이걸 다음 이렇게 써놔요. 이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하지 말라. 그리고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설정하지 말라, 지상권 설정하지 말라,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바로 처분할 때돈 주고 팔아버렸다 매매, 공짜로 줘버렸다 증여인데 이런 매매를 통해서 처분하거나 증여를 통해서 처분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을까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예외가 있죠.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613페이지 그 이제 금방 읽었던 내용 중 밑줄 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밑줄 친 내용을 잘 봐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금을 틀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거기까지 딱 미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해버렸다. 이런 저당권 등을 설정하면 위반이 되겠죠. 위반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입주 가능일 그것도 줄 것이고 시험에서는 잔금 지급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고 입주 가능일.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의미한다. 입주 가능일이지 잔금 지급일이 아니다라는 걸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3번을 보십시다. 부기등기가 나와있죠. 동그라미 1번의 기역과 니은을 묶어쳐서 비교. 이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라고 등기법 규정돼 있죠. 자, 이때 대지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게 부기등기 의무를 가하게 됩니다. 또 주택에 대해서도 부기등기 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당권 설정 등을 제안을 할때 사업 주체는 이 토지가 대지죠.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 주택조합의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토지로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할수 없음. 이런 내용을 명시해서 부기등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주택은 역시 이 주택은
부동산 등기표 따라 소유권 보유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 예정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역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한물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 감유,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을 가하는 모든 일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부기득기를 명시해서 나가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기득기 의무는 우리 민간 사업체에만 적용하지 2번 사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공사 뭐 지방공사인 공공기관이거나 그럴 때는 부기득기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업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장난칠까 봐서 그래서 입주 예정자를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 의무를 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3번을 보면 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시기가 있어요. 부기등기를 언제 하느냐? 주택건설 대지했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에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고 가로 건너뜨서 가로 건너뜨 신청과 동시에 하고 다만 주택건설 대지 중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함과 동시에 하면 되고요.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유등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감류, 가처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한다. 무효로 한다. 그때 체크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무효합니다. 그다음에 다만 사업체 경영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바로 부기등기 이후에 입주 예정자가 사업체 경영부실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유효하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말 줄이고 유효하다, 효력이 그대로 있다,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좀 가볍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자를 체크해봤는데요. 자, 주택법상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 주체가 있다. 그러면 미리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지 소유권을 일반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소유권 확보해 가지고 여기다 뭐 천세대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겠다 쫙 하겠죠.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인 공공기관인 사업주도 있지만 민간업체 등록사업자도 있죠. 등등. 그래 이 사업주체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그때는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주자 모집했다는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에게 적용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을 설정 제한 이것은 바로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업자에게 적용을 하게 한 기준인데 뭐또 주택조합이라든가 그래 이때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그럴 때는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 모집 좀 합시다라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죠. 이렇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그날이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때 입주자 모집을 승인 신청하게 될 때요. 여기다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대지 소유권을 사업체 명의로 지금 확보해가지고 승인증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대지소유권은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는데 바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지는 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걸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양도할 수 없고 제한물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없고 압류, 감류 등의 목적물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미리 부기등기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기등기.
구호기능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호기능기를 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일로부터 바로 이 사업체가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해서 쭉 올려가지고 공사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은 이 입주 예정자한테 이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죠. 통보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이때 소유권 이등기 신청일은 바로 입주 가능일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업체가요. 여기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할 때 101동이다 하고 102동이라 하고 뭐 103동을 합시다 등등등. 이때 한동 한동이 건설 공사 끝나면 사업체가 자기 명의로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돼요. 이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때게요. 보전 등기를 신청할 때게 아까 이 주택 역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여러 가지 아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기들을 하게 돼 이렇게. 그래 건설된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 보호등기와 동시에 부기들을 해야 되고 부기기 그 주택을 건설하게 되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아까 하지 말라고 한 거 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처리하겠다. 그래서 입주 예정대를 보호하겠다 이거죠. 그래 어떤 것들을 여기서는 해서 안 되는가? 그 주택을 건설하기 대지하고 주택권에 대해서는 저당권도 설정해서 안 되고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물권도 설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지상권도 설정하지 말고 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전세권도 설정하지 말고 그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등기되는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인데 등기를 하면 물권화가 되죠. 그래서 제3자의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임차권 설정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아예 넘겨버리는 처분 행위 하지 말라 그랬죠. 처분은 돈 주고 팔면 매매, 공짜로 주면 증여인데 이거 다 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는 안 되는가 기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시험 공부인데요. 기간은 이런 것들을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바로 통보한 소유권 이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은 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건은 무효가 되고 위반했던 자들은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벌금치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유효하느냐? 이 사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비록 부호기등기가 이루어졌던 그런 건이라도 입주 예정자가 그걸 넘겨받았다, 양수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게 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유효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16페이지 616페이지를 가서 보면 분양가격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분양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가지고 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는 사업체가 있다. 그때 분양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도인데요. 어떠한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가로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것 해가지고요.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다음이라는 것은 밑에 가 동그란 1번하고 동그란 2번에 가나 다가 있죠. 이런 장소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바로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땅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게 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되는가?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된 공동주택. 이번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지만 바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주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 안에서 세 번째 바로 이 공공택지 의핵특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이걸 약자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장소에서 건설 공급되어지는 그런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된다는 것. 자, 이 네 가지 경우수가 있죠. 공공택지 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 네 가지 장소인 땅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심화에서 보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사업지가 그대로 소유권을 지고 있고 그 위에 건설된 주택만 분양해서 팝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도 있다. 어떤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꼭 봐두시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세 가지 있었죠. 단지형 열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그 원룸형 주택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업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서 공급을 해도 된다. 2번 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제자유에서 건설 공급하는 그런 공동주택으로서 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애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그 정도로 보십시오. 다음에 따른 그 말 줄이고 인정하여 분양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로 심의 의결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잘 봐두셔야 돼요. 3번 잘 나옵니다.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이 수치에 꼭 암기하시고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죠. 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세 가지 있죠. 아파트, 열주택, 다세대주택을 주택법상 공동주택 세 가지라 하는데 이 주택의 층수가 50층 이상이다. 높이가 150m 이상이다. 그러면 아파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로서 그게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어지는데 층수 50층 이상이라든가 높이가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그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체는 고가로 그 공동주택을 분양해도 된다. 그 다음에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정부터 미만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의 사업의 정비사업 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가 하는 특례법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투로 건설 공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5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에서 바로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6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 지구 재생 사업 중 시행 면적, 사업 시행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및 건설 공부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여섯 가지로서 작년에 바로 4번, 5번, 6번이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으니까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3번도 최근에 도입된 내용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 등이 나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자인 입주자는 좀 저가로 공급을 받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로 공급받은 만큼 직접 와서 실거주를 하세요라고 의무를 가게 되는데요. 이걸 입주자의 거주 의무라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올해는 좀 관심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거주 의무 기간 보면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음 각호를 항상 한 장 넘어가면 1번, 2번, 3번이 나왔어요. 1번, 2번, 3번 넘어서 보면 박스 있죠? 박스. 이게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자는 와서 직접 살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사업 주체가 수도권 정비 계획보다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그리고 2번, 그 세종시인데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예요. 그 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 관주계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 이런 것도 아주 싸게 공급됩니다. 세종시로 그 정부 청사 들어왔잖아요. 그쪽으로요 이전하는 공무원에게 아주 특혜 줘가지고 싸게 공급을 받아가도록 했던 것인데, 그 공급받았던 자들도 와서 직접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인 그 사업장에서, 다만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면 저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로 올라가니까요. 공공택지, 애허택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사업에서 건설 공부하는 주택도 일정한 기간 동안 입주자가 들어와서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실거주 의무 기간이 되겠는데요. 이때 실거주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결정납니다. 자, 거주 의무 기간에 가지고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상속받은 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됐죠. 그거 실거주자가 애인데 애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받았다면 자식은 실거주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자 제외하고 정식으로 입주자가 되었던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비율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인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구나. 다음에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좀 일정한 사유로 거주할 때는 거기에 거주한 걸 간주를 해줍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몇 년에 보면서 결정하는가? 5년이다. 최장은 5년이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따라, 분양가격에 따라서 차등 그 기간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규정은 다음에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리고 2번도 볼까요? 거주무자가 해외 체류 등 대통령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자, 실거주를 해야 할 아까 세 가지 주택이 있었죠. 그 기간 내에, 거주무 기간 내에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 집을 팔고 나가고 싶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다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에게 팔아먹을 수 없어요. 어디다 사달라고 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이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사주세요라고 매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바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사들여야 될 의무가 있구나. 받으시고. 사들일 때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되냐? 4번. 한국토지통사가 매입 신청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하고 그 입주금에 바로 이자 좀 보태가지고 그걸 매입비용으로 해서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등사 해저택에 대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간주합니다. 돈 주면 소유권 넘어온 걸 간주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넘어올까요?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9번. 9번을 보시면 만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입주자인 거주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해가지고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구나.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620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 이 공공택지가 있다. 공공택지에다가 공동택을 건설했다. 그러면 이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가 있다. 이런 택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분양가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걸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과 해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그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에 최초로 입주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건 참고로 봐주시고 가로 1번에 보면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지막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정기준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도 한번 볼까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일단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이달의 전달을 직전을 합니다. 직전을 가로 건너뛰어서 직전을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그다음 2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를 초과한 지역이 있다든가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지역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좀 체크하느냐. 가로 3번으로 넘어오셔서 오른쪽 페이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 권한도 자기가 쥐고 있죠. 해제를 하든 지정을 하든 주거정책 심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 이때 동그라미 2번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 후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며칠 이내에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부를 결정해서 요청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냐? 40일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쭉 넘어가서 분양가격 구성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 공시가 나와있죠. 자, 마지막에 가로를 보면, 사업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택지비는 얼마 들어왔다, 공사비는 얼마 들어왔다, 간접비는 얼마 들어간다, 이런 세 가지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할 의무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통과하고, 콩 5번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죠. 분양가를 심사하게 한 위원회가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누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1번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 나오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또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 건축상 건축허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 수치 암기하시고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다만 사업시가 공공사업층 국지공이다 그러면 해당 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 됩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제4절에서요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거기서 볼 것은 없고, 625페이지에 콩 2번 있죠. 공급질서 교란의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트는 올해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표 하시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가로 1번 대상행위, 2번 공급서 교란의 금지 일반자인 조치 대응 1, 2, 3, 4, 5 이런 게 나와있죠. 6, 7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까지 한 문구으로 총 정리를 해야 한 문제를 마칠 수 있어요. 올해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이 파트는 관심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 공급질서 교란의 금지할 때 공급 앞에다가 주택을 한번 써보세요. 주택. 그래서 주택 공급서 교란의 금지행위다 이렇게. 그래, 주택법상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거 같이 볼까요? 가로를 보면 누구든지 이 법은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 동그라미 다음에 따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묶어쳐요. 그래서 다음에 따 동그라미 쳤으면 이렇게 화살표. 다음은 1. 주택조합 설립 등에 따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지에다가요. 조합원의 지 지에다가 또 남치고 그때 지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입니다. 속뜻이 그래요. 2번 주택상환 사채, 3번 입주자 저축증서. 그 3번 보면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입주자 저축증서 거기다 줄 것이고,
그 입자 저축에서 하나 있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증서, 지휘 이런 것 뜨는데, 기억, 시장에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니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 지휘,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있죠. 이런 다섯 가지,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기억, 니은 있는데, 4번을 지워버리고 그냥 기억, 니은을 지워버리고, 기억을 4, 니은을 5로 해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합쳐가 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가 있다. 이 다섯 가지를 달달달 암기하는 시험 공부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업 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증서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지를 마음대로 무자격자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이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지, 아까 그런 것들이죠. 다섯 가지 증서지를 양도, 양수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도, 양수할 때에 돈 주고받으면 매매가 되고요. 매매 똥을 훔쳐요. 공짜로 주고받았다 그러면 증여가 됩니다. 증여 똥을 훔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지 말고요. 알선 또 똥을 훔쳐, 알선. 알선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도 하지 말라. 광고 똥을 훔쳐요.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누구든지 거짓 부정함으로 이 주택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 안에 조그마한 글씨를 보면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상속과 저당 거기다 딱 동시에 줄 끄시고 거기다 허용 그렇게 써놔요. 밑에다가 상속하고 저당은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이걸 잘 정리하는 시험 공부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공업소 교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다섯 가지 증서 취가 있었죠. 이게 바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요 취가 되겠는데 이런 다섯 가지 꼭 암기하고요. 이런 증서 취를 뭐 하지 말라?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알선하지 말라. 알선을 하기 위한 광고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네 가지를 금지행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 증서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상속이 이루어졌다. 상속은 주택 공수를 교란케 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증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주택을 공급받게 한 돈이 좀 부족해서 그 건에 대하여 저당을 잡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써서 잔금 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당까지는 허용하고 있어요. 상속하고 저당은 허용하고 있지만, 뭐가 뭐가 무엇은 금지시켜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네 가지 꼭 암기.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네 가지는 안 된다. 두 가지는 된다. 어떤 거냐? 이 다섯 가지 증서 주의다. 이걸 꼭 암기하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금지행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반자가 돼 있죠. 이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반자 조치 내용이 있죠? 자, 이반자에게는 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공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반을 한 상태가 발각됐다. 그러면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던 것을 의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취소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할수 있다. 그럼 틀리고, 원래 이랬었는데, 바로 할수 있다를 지워버리고, 해야 한다라고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해야 한다. 꼭 체크하시고, 의무상에. 그래, 이 발각이 되면 봐주지 말라. 이거죠. 지금까지만 봐줘버렸습니다.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봐줘버렸어. 그래, 사업체라든가, 국토교통부장은 이런 위반자가 걸리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합원은 G, 아까 뭐 G 있었죠? 조합원 G라든가 주택 공급하였으면 G는 무효로 해야 한다. 무효로. 무효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잘 받으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공급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제가요. 이런 위반자에게 위반자가 A였다. 그러면 A에게 받았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계산해서 주어버려요. 주면 그 소유권이 다시 사업주식에 넘어온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 주택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이반자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내주고요. 나가. 이렇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것.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4번. 이 주택 공급 질서 이반자에게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받으시고 10년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5번 중에서 쭉 넘어가서요. 5번 넘어가서 읽어보시고 통과해도 되겠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6번 보십시오. 6번을 보시면, 그래, 5번 그래도 같이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 주체는 위반자가 걸렸다. 그러면 그 공급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입자로 선정 주의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서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했다. 나는 그거 모르고 샀는데 이렇게 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런 사람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선의의 그런 자들은 보호를 해줍니다. 선의의 위반자들, 위반자의 그 관련된 자들. 소명을 하게 되면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공급지수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시장고수 구청장부터 확인받은 경우 소명 의무를 받은 매수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소명 내용을 적은 문서에 그 주택 등 거래계약서 또 신고필증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적힌 서류 등등등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고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을 취소해서는 안 되고 봐줘라 이 말이죠. 예외도 있습니다. 선의 매수자들. 그 다음에 6번. 사업 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있죠. 뭐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7번은 중요표. 이 주택공급서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03번 주택의 전매자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